안녕하세요, PT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분 우주에 엄청 관심 많은 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한번 발사한 로켓도 역추진해 다시 쓰는 회수기술도 개발하고 하여간 써보고 있잖아요. 사실 이 머스크가 가진 우주기업 스페이스X라는 곳에서는 앞으로 무려 3만여 개가 넘는 위성을 더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이렇게나 많은 위성으로 뭘 하냐고요? 우리가 죽고 못 사는 그거 인터넷이요. 일론 머스크는요, 지구 어디서든 육지와 바다, 사막과 산간 오지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인공위성 기반 인터넷 스타링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상과학 같은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스타링크는 자사 홈페이지에 2023년 2분기 한국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명시해 놓은 데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KT그룹 산하 위성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KT셋에서 같은 보도자료를 내놓았죠. 게다가 업계 소문을 들어보면 여러 분야, 특히 위성통신 관련 업계에서 이번 이슈를 상당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던데, 아니 대체 스타링크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에 대해 답하기 위해 사실 제가 미국에 다녀온 김에 스타링크도 써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최초 맞니? 국내 최초? 여튼 이 세간의 화제 스타링크 서비스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서만 말씀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가장 흔한 위성 통신 방식은 비행기 와이파이로 속도는 제가 체험한 바 대략 한 이 정도가 나거든요. 속도 자체가 느린데다 지원 시간이 엄청나서 카톡 텍스트가 간신히 가능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잠깐 언급한 KT셋에서 제공하는 선방용 위성 통신의 경우 훨씬 느린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현지 특파원인 과거에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 네바다주의 모하비 사막 근처의 한 캠핑장에 나와 있는데요. 긴 말 필요 없죠. 바로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가방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건 스타링크 인터넷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담을 수 있는 전용 가방인데요. 가방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열면 기가 막힙니다. 흰색의 모양의 위성 접시가 보입니다. 당연히 이 접시를 고정할 수 있는 받침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아래를 보면 라우터가 보이죠? 위성 접시에서 받은 인터넷 신호를 와이파이 형태로 뿌려주는 일종의 공유기예요. 이야, 공유기치고는 진짜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외에도 파워코드와 함께 라우터와 위성 접시를 연결하는 독특한 형태의 케이블이 담겨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위성 접시 기둥에 작은 홈에 케이블 단자를 밀어 넣은 뒤 요 홈을 맞춰서 여기에 끼워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반대편에 있는 단자를 요 라우터에 꽂은 뒤 뭐 전원 코드를 연결하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참고로 전원은 가정용 110V로 동작하지만 이렇게 자동차 시거제기 110V 인버터라고 해서 이 장치를 달면 전기가 없는 이런 허벌판 사막에서도 스타링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타링크 인터넷의 모든 조작은 휴대폰 앱을 통해 가능한데요. 이렇게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 스타링크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위성 접시가 가동을 시작하고 스타링크 온라인 표시가 뜨면서 곧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얘의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작 버튼을 눌러 봅시다. 눌러보면 다운로드가 아니 업로드. 오! 방금 보셨나요? 이게 접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머리를 돌려가며 최적의 위성 신호를 찾더라고요. 2단계가 끝나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튼 속도 측정해보면 스페이스 X 스타링크라고 나오죠. 크, 개쩐다. 그리고 속도가 80Mbps가 넘는 다운로드 속도가 나옵니다. 안정화를 마친 뒤에 다운로드 속도는 꾸준히 100Mbps를 넘기는 정도니까 이 정도면 앞서 말씀드린 기존 위성통신 기반 인터넷 속도 대비 거의 수십 배가량 빠른 수준입니다. 과장 좀 못하면 국내 100메가급 비대칭 유선 인터넷 속도에 맞먹는 수준이고요. 당연히 유튜브 같은 영상 스트리밍도 흠잡을 데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인 게 이거 레이턴시 보이세요? 이 레이턴시는 기기에서 보낸 신호가
서버를 거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게 길면 길수록 뭔가를 클릭하거나 터치해도 곧바로 반응이 오지 않는 일명 렉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스타링크 인터넷은 위성까지 신호가 갔다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지연 시간이 낮습니다. 이렇게 지연 시간이 낮으면 뭐가 가능하냐면 반응 속도가 아주 중요한 콘텐츠, 즉 게임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또 콜 오브 듀티를 돌려봤는데요, 실게임에선 40에서 70 정도, 이 정도면 스타벅스는 아니고 그보다 약간 낮은 개인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는 느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유튜브나 레딧 등 해외 사용자들의 평가를 보면 게임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저 역시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 가끔씩 지연 속도가 튀는 현상을 제외하면 제가 머문 라스베이거스 시내 호텔 와이파이보다도 그 상태가 나았을, 아니 훨씬 뛰어났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빠른 인터넷 속도가 어떻게 가능하냐? 간단합니다. 기존의 위성통신 대비 훨씬 낮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기내 와이파이 등에 주로 쓰이는 디아셋 위성이나 국내 KP셋 위성들은 모두 정지 궤도라 해서 지상에서 3만 킬로미터가 넘는 상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 하나의 위성만으로도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되지만 지상에서 쏘아보낸 신호가 위성에 닿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스타링크의 위성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 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연 시간이 대단히 줄어들게 됩니다만, 이렇게 되면 한 개의 위성이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죠. 이걸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위성을 띄워야 하고, 이렇게 많은 위성을 띄우려면 로켓을 아주 여러 번 발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거, 발사 후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죠. 이 로켓을 사용하면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대량의 위성들을 우주 공간에 배치하는 데 아주 유용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스타링크의 위성들은 모 회사 스페이스X의 재사용 가능 로켓 내부에 차곡차곡 적재돼 발사했고, 이제는 1차 궤도 구역이 구축돼 수천 개의 위성이 저 궤도 상에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측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더 큰 대형 로켓을 이용해 더 발전된 기능을 제공하는 차세대 위성 3만여 개를 추가로 발사시킨 뒤 전 지구를 커버하는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 하죠. 자, 문제는 전 지구적 글로벌 네트워크의 육지뿐 아니라 바다와 하늘이 포함된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스타링크는 우주에서 지상 어디로든 인터넷 신호를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Maritime 이라는 해상용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나 내년 중 우리나라 근해를 포함한 지구 해상 곳곳에서 기존보다 수십 배는 빠른 선박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죠. 또한 스타링크는 각종 항공사와 협약을 맺고 더 빠른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역시 제공 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왜 기존의 위성통신 사업자들, 예를 들어 현재 해양 위성통신 시장에서 국내 상선시장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KP셋 같은 기업들이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KP셋의 주장대로 스타링크가 가진 저궤도 위성들이 워낙 많은 데다 이들이 지상과 다양한 주파수 대역들을 통신하다 보니 주파수 혼잡이 벌어져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스타링크란 위성 인터넷이 국내 기존 위성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그 어떤 서비스보다 더 고품질이라는 데 있을 겁니다. 자신보다 50배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기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구축한 위성의 개수로도, 그리고 앞으로 발사할 위성 발사 비용의 측면에서도 스타링크를 압도할 수 있는 기업은커녕 저궤도 위성 발전에 대한 기초 투자가 거의 준비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스타링크란 초거대 위성 사업자의 진출을 여러모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게 하는 뉴스가 아닐 수 없군요. 우주적 스케일의 스타링크 어떻게 보셨나요? 현재 일본에 진출한 스타링크는 30만원가량의 초기 설치 비용과 함께 약 6만원 정도의 월 사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때요? 이 정도 금액으로 우리나라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설치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광대형 인터넷망이 충분히 깔린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싶다가도 선박 인터넷, 기내 와이파이 등 특수 분야 그리고 도서, 산간 지역에서는 확실히 경쟁자를 압도하는 속도를 제공할 것 같아 그 미래와 파급력이 상당히 궁금해지는군요.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그렇게 성장 중인 캠핑 산업에도 꽤나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제 생각이니까 넘어가고요. 조만간 스타링크의 진출 분야 서비스가 확정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인터넷 서비스가 준비된다면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동시에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스타링크를 빌리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 돈이 없어서 저희 표현출이 아주 예쁜 위성 모형을 갖다 놨어요. 뭘로 만든 거예요?